진행하겠습니다. 이서영 대표님. 이성기 대표님. 이신준 대표님. 이정민 대표님 나와주셨고. 이용석 대표님. 인영진 대표님. 이마섭 선사님, 장호상 대표님, 아니 누구세요 지금 하신 분? 전명철 회계사님, 전영배 대표님, 저기 다 올랐어. 정선주 대표님. 정인기 대표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선기입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이상하게 잘 마치고 인생의 임무작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를 배우고자 상공위에 가입했습니다.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정동에서 16년을 거주하고 있는 이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선보호가구를 가구라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가구 및 국방위장을 제조해서 소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 오신 분들이 사업도 크게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주로 그 레크레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 그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수심 100m 막이라는 그런 테크니컬 라이딩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취미생활이고요. 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걸 이곳에 지금 오게 된 계기가 제가 아는 지인분이 소개를 들어왔어요. 이제 막 지금까지는 계속 뭐 20대, 30대는 젊은 친구들하고만 다니다 보니까 주로 제가 술도 많이 사고 밥도 많이 사가지고 그래서 좀 좋아요. 큰 모임에 가서 좀 더 많은 분들 좀 한번 사귀어보라 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들어왔는데요. 하여튼 제가 좋은 기회를 삼아서 저 송파에서 약 한 20여 년 이상을 제가 조그맣게 뭐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관계 그리고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 그 협력업체 블루인 속천점 운영하고 있는 이홍석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화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가락시장역 캘리포니아 호텔 맞은편 2층에서 세무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세무사업을 한 지는 5년 정도 됐고 현재 송파 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국선세무대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일단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일단 나이가 제가 가장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를 도와서 할 수 있는 15기의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명철입니다. 저는 국민의 회사고요. 2005년도에 개업해서 지금 13년 동안 송파구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비하면 상공에 상당히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늦은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형배라고 합니다. 오영선 회장님 소개로 입회를 하게 됐는데요. 송파구 관내에서 여러 가지 모임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뭐 회장님께 몇 년 전부터 추천을 계속 하셔가지고 이렇게 입회하게 됐고요. 저도 바로 옆에 현대자동차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제가 제일 크게 큰 규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자동차 조합 업무도 보고 있으니까 혹시 뭐 그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앞으로 잘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잠실 분동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정선주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도시하면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송파입니다. 가장 좋은 도시에서 또 가장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또 여러분들이 송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저도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에 송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정인기입니다. 저는 그 계룡역에 있고요. 23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파에서 12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식 외식이고요. 플립체라고 제가 처음 그 프리미엄 한식 뷔페를 시작했는데 뭐 CJ 계절밥상 이랜드 제약 걸고 신세계 월만이 이제 저를 좀 따라 해서 뭐 그렇게 대하고 있고 전국의 그 백화점하고 아울렛 47군데를 수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는 제가 그 서초동에서 송파로 13년 전에 넘어왔을 때 굉장히 좀 어렵게 넘어왔는데요. 송파에서도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이 송파가 제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주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많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력 경제